안녕하세요. 메이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ASML 실적 충격의 사전 유출 사고입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ISM하고 S&P에서 위탁을 맡겨서 설문조사하는 두 개의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지수가 있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같이 나오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가 위탁을 맡겨서 자회사의 여론조사의 기관에다가 맡겨요. 그리고 ISM, 미국 구매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하는 설문조사, 제조업체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에게 설문을 돌리는 거, 제조업체에 돌리는 거 하나 있고, 서비스업에 돌리는 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S&P에서 두 개, 그리고 ISM에서 두 개죠. 제조업 서비스업이니까 네 개가 나오죠.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게 있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잖아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예요. 이건 제조업만이에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이것도 설문조사, 다 설문조사고. 그 다음에 시카고가 있죠. 근데 시카고는 PMI죠. 이거는 ISM, 시카고의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PMI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표하는 게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가 있는데, 뉴욕, 필라델피아는 주체가 연방준비은행이고, 그래서 기준선이 0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카고는 시카고 PMI라고 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죠. ISM에서 발표하는 게 PMI 지수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PMI는 기준선이 5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S&P 글로벌에서 위탁 맡긴 거랑 그 다음에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거는 다 50이죠. 그러니까 S&P에서 발표하는 거 제조업 서비스업 PMI 두 개, 그리고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두 개, 그 다음에 시카고 PMI 하나 해서 다섯 개는 전부 기준선이 50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이 제조업 지수 설문조사는 기준선이 0이에요. 그리고 뉴욕은 제조업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서비스업, 금융업의 도시죠. 뉴욕에는 증권거래소가 있고 금융업, 서비스업이 발달된 도시인데 굳이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름까지 붙여서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냐? 제조업이 5%밖에 안 되는 도시에 뭐가 어떤 제조업을 대변한다고? 이거는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필라델피아의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을 대변할 수 있죠. 정유라든가. 그리고 시카고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철강 이런 쪽. 필라델피아는 특히 정유산업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틀리고 지금 뭐 제조업에 비해서 미국이 서비스업이 압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ISM이나 S&P에서 발표하는 것도 제조업 지수보다는 서비스업 지수에 더 이 관점을 두잖아요. 중점을 두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시점이 틀리고 설문조사의 내용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물론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적은, 아주 적은 뉴욕 도시에서 제조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지만 가장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있고 아주 뭐 빨간색의 중요도는 아니나 우리가 미리 어떤 좀 그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됩니다. 변동성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어요. 지난달에 막대 그래프가 플러스로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는데 이게 2023년도 4월 달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었는데 이게 20% 10월 설문조사가 11.5에서 11.9로 급락했습니다. 전달에 11.5 플러스였는데 11.9. 자, 여기 아까 말했듯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니까 ISM, S&P, PMI랑 시카고 PMI랑은 틀리게 기준선이 0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 밑으로, 밑에 설문이 많이 나오면은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0 이상으로 나오면 경기를 좋게 보고 있다.
근데 지금 한 달의 변동성이 너무 크죠. 지난달에는 경기를 엄청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가 이번 달엔 갑자기 또 경기를 엄청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세부 지표로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한 달 만에 바뀌, 뭐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제조업, 자기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상황을, 제조업체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변한 것 같이 보일 경우에는 왜 바뀌었는지 세부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변동이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2023년도 4월달 이후에는 사실 계속 안 좋게 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달에 좋게 보다가 또 갑자기 돌아갔으니까 이게 의아스럽잖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5월달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마이너스 11.9가 나왔고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1.9는 이 지금 여기 5월달이죠. 5, 6, 7, 8, 9, 10이니까 5월달에 나왔던 그 수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5월달 전에 4월, 3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더 안 좋았던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로 보면은 폭이 너무 커요. 플러스 11.5에서 마이너스 11.9로 갔으니까 폭이 거의 20포인트가 내려간 거죠. 20포인트가 하락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변동성이 이렇게 생겼나? 이때도 이런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플러스가 크다가 마이너스가 큰 거. 이런 것들은 세부 지표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세부 지표로 확인해 봐야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부 지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ISM이나 S&P랑 비슷해요.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주문이랑 고용이라고 했죠. 제조업체에서 구매 공급 관리자들이 이제 잘 될 것 같으면 재고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물건이 많이 팔릴 거를 대비해가지고 재고를 많이 쌓아야 되니까 신규 주문을 많이 넣겠죠. 뉴 오더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 뉴 오더를 신규 주문을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앞으로 이제 그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고용지수에서 좋은 대답을 하겠죠. 신규 주문하고 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거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거든 ISM 제조협회에서 발표하는 거든 다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신규 주문을 넣거나 고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뉴 오더스가 여기 있고 초록색이고요. 신먼트는 이건 배송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프라이스 페이드는 이 재료비를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지불한 거는 원가가 재료비가 높아지니까 만약에 지금 원유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고 내가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게 다 원유에서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플라스틱 그 뭐 보석함 같은 거를 만드는데 재료비가 올랐다. 그럼 재료비를 많이 지불했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많이 지불하면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신규 주문이 늘면 좋은 거죠. 이 지금 여기 보면은 배송이라든가 신규 주문은 줄었습니다. 이건 지금 안 좋은 거죠. 신규 주문이 마이너스 10.20이 나왔고요. 그리고 10먼트 배송이 2.70 줄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엠파이어 연준 제조업 지수 전체 지수가 10월 설문조사가 마이너스 11.9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주로 그 하락을 이끈 것이 지금 신규 주문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신규 주문이 악화됐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꺾였죠. 배송도 급격하게 꺾였고요. 신규 주문이 줄고 만들지 않으니까 배송도 없고 고용도 줄고. 근데 이거는 늘었죠, 지금. 원재료 업체에다가 내는 돈이 많아졌어요. 비싸졌어요. 그래서 마진이 덜 남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재료비 지불이 급격하게 치솟고 그거에 따라 신규 주문과 배송이 줄었습니다. 이런 세부 지표가 나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원재료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이 굉장히 빡빡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그 중요도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주황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뉴욕은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제조업의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조업을 대변하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가 물가와 고용, 연준이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물가와 고용 잡는 거. 그거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뜨겁게 나왔었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야 매주 나오는 거라 매주 한 주 한 주씩 보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주기적으로 4주나 8주 이렇게 끊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기업 어닝 실적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investing.com의 그 만평에도 딱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파월이 옆에 막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팀 쿡이랑 이게 쫙 데리고 젠슨 황이랑 쫙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실적 시즌, 기업 어닝의 시간이 온 거죠. 이번 주는 기업의 어닝에서 굉장히 좋게 나와버리면은 연준이 물가와 고용에서 약간 단기적인 실책을 하더라도 다 덮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게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원재료비, 재료비 지출이 많아도 그 재료비 지출을 만약에 소비자 물가에 전가를 시켜버린다면은 그럼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죠.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뭐 뉴욕의 제조업 지수가 다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저게 선행지표로서 의미가 있으니 다른 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시카고 PMI, ISM, S&P PMI에서도 다 뭐 세부 지표가 다 뭐 원재료비가 많이 나간다고 나온다 가정했을 때 원재료비가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올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전가해가지고 기업들이 다 비싸게 그만큼 더 비싸게 많이 붙여서 팔아가지고 실적 좋아져 버리면 소비자들이 그거 감당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2%로 낮췄다는 가정 하에 빅컷을 쳤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 물가가 다시 흔들리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면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자가 힘든 거지 기업은 힘든 게 아니라는 거니까. 기업의 어닝이 좋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데 금융주의 실적이 많이 있고 그리고 다들 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하니까 뭐 지금 테슬라가 약간 빠진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 브로드컴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제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순대로만 하는 건 아닌데 알파벳 딴 것도 아니고 그냥 매그니피센트라는 게 조금 더 멋진 세련된 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지네끼리 붙인 거예요. 그냥 일곱 개 멋지다고. 근데 브로드컴이 시가총액도 테슬라 제쳤고 지금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지금 들어가는 어떤 지금 거의 분위기예요. 지금 테슬라가 퇴출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는 IT 기업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다 IT죠. 그래서 지금 너무 중요한 실적들이 있잖아요. 수요일 날 ASML이 나오고 목요일 날 바로 TSMC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왜냐면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다 그 이전에 태초에는 얘네가 있어요. 왜냐면 ASML의 예전에 토르의 망치를 비교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렇죠? 토르가 망치가 있어야지 싸우고 망치도 그거 누가 있어야 싸웁니까? 망치를 만드는 대장간이가 있어서 싸우고 대장간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망치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안 돌아가면 망치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ASML에 노광 장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뒤에 애들은. 그러니까 슈퍼 의리죠. 그러니까 ASML 그리고 TSMC 이게 공장이죠. 그러니까 ASML이 토르의 도끼를 만드는 기계고 토르의 도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게 없으면 토르도 없고 도끼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SML하고 TSMC의 실적이 나쁘다는 거는 뒤에 나올 무슨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니 IT 뭐 다 실적 업체, 세트 업체 실적이 다 안 좋다는 거를 얘네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이 두 개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지금 ASML이 원래 여기 수요일 날 장전에 나오기로 했는데 원래 16일 개장 전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잠깐 노출된 거를 금방 네티즌들이 캡처해서 다 올려버리죠. 막 연예인들이 뭐 실수로 뭐 지금 뭐 개봉되기 전에 뭐 내용을 살짝 올렸다가 이거 잘못 지웠는데 그거 네티즌들이 금방 1초 만에 캡처해서 올려버리잖아요. 여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다들 그 보고 있는데 ASML을 지금 다 주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ASML이 그 실수로 홈페이지에 잘못 올렸는데 벌써 다 퍼졌어요. 다 퍼져버렸어요. 근데 뭐 이게 안 퍼지고 제 시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전 유출이 됐다. 뭐 사전 유출이 됐는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네티즌들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 1초만 올려놔도 다 퍼집니다. 전 세계로 요즘에는. 자, 그래서 매출이 74.7억 유로가 나왔는데 매출은 좋아요. 매출은 좋아요. 여기부터 보죠. 순매출 74억 7천만 유로가 나왔습니다. 왜 유로예요? 이게 네덜란드 기업이잖아요. 미국 증시는 좋은 게 미국 기업이 아니죠, 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 조절을 해줘요. 미국의 저기 경제가 나빠져도 다른 나라, 네덜란드, 이탈리아 경기가 좋으면 이탈리아 페라리가 급등하고 네덜란드 ASML이 급등합니다. 물론 ASML이 연결이 돼 있지만 자, 74억 7천만 유로가 나와서 전분기 대비 20%. 그리고 예상치 71억 7천만 유로도 넘었습니다. 아,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순이익 마진이 총 마진이 50.8. 아, 이거 마진이 50.8이 말이 되나? 그러니까 슈퍼 을이죠. 어떻게 카테고리에서 을에 있는데 갑 다음이잖아요, 원래? 원래는 뭐죠?
뭐 엔비디아 무슨 뭐 애플 얘네가 물건을 만들어줘야 이게 이 MB 저기 뭐 ASML 장비가 쓰인다. 이 원래 그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버린 거죠. ASML의 장비가 없으면 얘네가 못 만든다. 그렇죠? 앞뒤가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마진이 저렇게 많이 나와요. 전분기 대비 51.59, 예상치 57.7. 50.7. 총 마진도 지금 예상치 상회했어, 또. 총 마진도. 자, 순이 20억 8천만 유로. 전분기 대비 무려 32%. 그리고 예상치는 19억 1천만 유로였는데, 순이익도 또 예상 서프라이즈. 다 서프라이즈네요. 그리고 현금 및 기타 그 자산이 유로 49억 9천만 유로인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7. 추정치는 48억 6천만 유로. 전분기는 사실 뭐 전년 동기가 중요하죠. 전분기보다는. 계절성이 있어버리니까, 전분기로 하면. 추정치보다 이것도 높네요. 현금 및 기타 자산도 또 많아요. 자, 근데 어디서, 여기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거 다 서프라이즈거든요, 지금. 절대적인 수치만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시장 컨센서스를 전부 다 상회했어요, 지금. 매출, 마진, 순이익 다. 그쵸? 근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죠. 마진이니까 영업이익. 자, 근데 이거 예약 주문. 얘네 때문에 지금 예약 주문이 26억 3천만 유로가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 무려 53% 반토막이 나버렸고 추정치가 53억 9천만 달러. 이게 큰 거죠. 컨센서스가 무려 53억 9천만 달러였는데 실제치가 26억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게. 여기서 어닝 쇼크 맞은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순이익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죠. 토르의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약 주문이 중요한 거예요. ASML은 선행 지표인 거예요. ASML이. ASML의 장비를 안 샀다는 얘기는 안 만들 수요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ASML은 지금 이 분기에 나오는 매출 순이익보다 예약 주문이 제일 중요해요. ASML은. 최초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간을 만드내니까. 예약이 26억 3천만 유로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서 야 ASML 그거 구매 안 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 중국을 뭐 막아가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시장 컨센서스가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빠졌다는 게 지금 안 좋은 거죠. 여기서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네, 이거는 뭐 예, 말한 내용입니다. 이게 25년도 예상치인데 좀 낮췄어요. 어제 그 실적을 보고 ASM이 스스로 2025년도 내년도 실적 예상치를 낮췄어요.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또 실망한 거죠. 야, 쟤네도 인정했네. 자, 그리고 다음 분기 전망 이렇게 됐습니다. 순매출 88억에서 92억 유로, 89억 5천만 유로 예상됐는데 이것도 최저치 라인이 낮아졌고요. 총 마진도 50.5%인데 49에서 50%. 조금 낮아요. 솔직히 50%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바이오에서나 나오는 마진율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약 주문에서 크게 빠진 게 충격을 줬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60분 봉이거든요. 60분. 60분 1시간이죠. 1시간이 하나의 봉으로 나타낸 60분짜리인데 여기서 이따만 대형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갑자기 여기 500달러에서 순간적으로 저기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쭉 내려가 버렸죠. 900달러에서 710달러까지 폭락했어요. 자, 그랬더니 결국 ASML 이렇게 되니까 나스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스닥은 더 짧은 봉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2분 봉이거든요. 2분이 하나짜리. 자, 여기서 여기 떨어진 폭을 봐봐요, 이거.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쳤으면은 대박 먹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밑에 저점까지 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까지 폭락을 해버렸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 다 회복을 못했어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ASML, 실적 누출 사고는 AS가 안 돼.